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엔진, 2번 변속기, 3번 타이어, 4번 엉뜨. 오! 전기 전자장치. 안녕하세요. 모두의 친환경 레디테레비 오카 명불허전 박병희 명리입니다.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과 전선 전기장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조금은 좀 복잡하지만 알고 나면 차량 관리의 모든 고민을 덜어줄 전장 시스템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리가 자동차에서 제일 난감할 때가 바로 시동이 안 걸릴 때 배터리가 원인이 한 7, 8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원래 배터리 수명은 일반 배터리 경우가 보통 3년, 그 다음에 에이징 배터리라든가 관리를 잘한 차 같은 경우는 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2000시 이하일 때는 50mAh 정도, 2000시 이상 차 같은 경우 대형차는 70mAh 이하야 정도만 전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더 많이 전기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배터리 자체의 문제, 연도가 다 돼서요. 충전 문제, 블랙박스라든가 편의장 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을 때 배터리를 소모시키기 때문에 바로 이때 배터리 방전이 가장 많은데 카메라가 보통 4개 있는 거는 0.6A 정도의 전기를 소모시키겠고요. 카메라가 2개 있는 거는 보통 0.2에서 0.3A 정도의 전기가 소모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적을수록 방전율은 적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요즘 블랙박스는 전압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시키는 장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전압 모드라고 해서 여러 프레임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한 프레임으로 느리지만 계속 촬영하고 있는지 요즘 블랙박스 선택할 때 이제 알아야 돼, 재원을. 만약에 그런 기능이 없다면 만약에 장기 주차 시 그걸 꺼버리면 돼요. 보조 배터리까지 쓰는 블랙박스라면 보조 배터리 값이 사실 그 블랙박스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자동차 안전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됐으면 그 블랙박스는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3년 정도까지 괜찮은데 3년 넘은 차 같은 경우는 용량 시험 같은 걸 해볼 필요가 있고요. 배터리 터미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빼서 보게 되면 여기가 지저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저분해서 여기서 자연 방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라든가 아니면 칫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기 깔끔하게 닦아주고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오일샷을 이렇게 원래 뿌려줘야 돼요. 이렇게 자연 방전에서 부식 같은 거 발생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오일샷 같은 건 없잖아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방법 있어요. 여기 오일 게이지 또 엔진 오일 게이지 있잖아요. 요거 해가지고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묻혀서 발라줘도 되는데 사실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 방법이고 오일 발라주는 게 내가 보면 제일 좋은 방법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동차의 각 장치의 두꺼비 집이 휴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휴즈도 그냥 무조건 교환하면 안 돼요. 암페어 수가 있어요. 암페어 뭐 5암페어, 10암페어, 15암페어, 20암페어, 30암페어, 70암페어, 100암페어 어떤 건 400암페어까지 있는 것처럼 각 장치에서 전류 소모하는 거에 한 두 배 정도가 된다. 만약에 쇼트가 됐다든가 어디 합선됐다든가 무슨 문제가 됐을 때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기계가 고장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휴즈인데 자 우리가 휴즈를 점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전류 전압 오음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간단한 거 있어요. 요거는 현장에 정비사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불만 경고등만 갖고 확인한 방법인데 뭐 보통 3천에서 5천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쯤 사에 비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딱 묻히고 요것도 하나씩 체크하면 돼요. 그럼 여기 전기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보면 전기가 들어오는 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들고 여기는 안 나갔다 안 들어온다 흐르시고 나간 거죠. 이렇게 불 들어오거나 소리가 들리면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멀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어요. 저럼 나오죠. 하나하나 나와야죠. 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제일 자동차 휴즈도 굉장히 많잖아요. 전조등 휴즈는 어느 게 있는지 아니면 와이퍼 휴즈는 어디가 있는지 시동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신호는 어디가 있는지 이런 거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휴즈 박스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가. 만약 휴즈가 나가면 여기 있는 휴즈를 선택하면 되는데 용량에 맞는 걸 빼서 다시 그 자리에 끼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휴즈가 없을 때는
잘 사용하지 않는 휴즈 빼서 끼면 돼요. 손으로는 안 돼요. 농노즈 브라이어로 해도 돼요. 근데 농노즈 브라이어 없을 때는 이 공구를 사용하면 돼요. 자동차는 기계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부품이라든가 모터라든가 액추에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장치와 전자부품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합으로 제어하는 장치를 우린 ECU라고 해요. 그러니까 Electronic Control Unit 약자인데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운전자의 습관이라든가 또 배출가스라든가 연비라든가 출력이라든가 이거 모든 걸 계산하는 데가 얘예요. 만약에 이 알고리즘대로 차가 안 움직이거나 센서가 문제 있거나 아니면 또 액추에이터에서 일을 안 하면 컴퓨터가 감시를 해서 차 속도를 제한하거나 엔진에 경고등을 울려주거나 심할 때는 시동을 꺼트려버리죠.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경주를 한다든가 어떤 마력을 높인다 이런 거 한 가지만 원한다면 튜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뭔가의 득을 얻었는데 손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차, 배출가스, 연비, 출력, 토크, 또 안전 이거를 다 생각한다면 제조회사에서 알고리즘대로 만들어놓은 대로 운행하는 게 가장 좋지 절대 이슈는 튜닝에서는 안 됩니다. 이슈 관리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엔진이 더러우게 되면 여기 청소를 깔끔하게 이슈를 하는데 여기 배선의 커넥터 쪽에 여기다 집중적으로 물을 뿌린다든가 연료 장치를 여기서 묻힌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건조한 상태로 그다음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슈는 다른 관리가 아니라 배터리 점프할 때 스파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 하나, 이슈 커넥터에 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쌓이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거 둘, 소비자는 그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그냥 전구 하나만 갈면 되는데 요새 LED라든가 있고 또 할로겐 쪽으로 바뀌면서 교환하기가 예전 차에 비해서 쉽지 않아요. 요게 이제 전조등이에요. 요게 요런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럼 요렇게 돌리면 요렇게 있었어요. 요런 타입 같은 경우 할로겐 같은 경우 요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빼고 요거만 끼면 끝났어요. 요즘 이렇게 LED 같은 경우로 되면은 공구를 사용해서 분해를 해야지 낄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런 걸 교환하기에는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 짝만 나오는 경우는 뭐예요? 전조등이 대부분의 휴즈 하나에 두 개를 같이 있는 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따로 돼 있는 차 있는데 대부분 한 휴즈 가지고 두 개 다 써요. 그래서 하나만 나갔다 그러면 거의 다 전구가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두 개 나갔다 그러면 휴즈 나갈 확률이 높아요. 라이트는 잘못 꺼지면 불법이라는데. 법적으로. 전조등 교환 이런 거라든가 이거는 정비 공장에서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조등의 각도 있잖아요. 광축이라든가 광도라든가 이거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못 맞추면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전조등은 일반 카센터에서는 안 되고요. 정비 공장에서만 고쳐야 돼요. 정확하게 전류 용량에 전류 암페어에 맞게 개조하는 건 상관없어요. 뭐 할로겐을 LED로 막 개조한다. 요거는 허가를 맡아서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바꾸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또 많게 해서 밝게 하는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55W짜리를 90W로 바꾼다. 그건 전조등이 굉장히 밝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전류가 더 초과하기 때문에 배선 합선으로 해서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트가 흐리기도 하고 여기에 물방울 같은 게 많이 맺혔을 때 있잖아요. 이건 왜냐면 이 전조등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거 원래 숨구멍이 있거든요. 근데 이 숨구멍이 먼지라든가 아니면 작업할 때 찌그러졌다든가 이랬을 때 막혀서 그래요. 열을 빼지 못하면 글로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반사경을 망치기도 하잖아요. 전조등이 흐리기도 하고. 만약에 이런 걸 쉽게 하고 싶다라면 여기다가 헤어드라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말리셔도 돼요. 근데 더 빨리 말리고 싶다면 숨구멍에다가 헤어드라이 바람을, 따뜻한 바람을 넣어주면 물이 맺힌 걸 빨리 제거할 수도 있어요. 전기차도 아닌데 전기를 안 쓰는 부품이 없죠. 일상 속 관리로 안전과 편리함 모두를 잡는 습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친환경 오리엔트 랩이 오카 명불허전 박병희 명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펼쳐갑니다.